유진 씨, 내일까지 서류 작업 끝내 놓으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똑똑. 오. 오빠, 뭐야? 언제 왔어? 너 기다렸지. 연애 2개월 차. 행복하기만 할 것 같은 제 연애엔 사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의 첫 만남은 누구보다도 특별했어요. 뭐야? 누군가에게 반한다는 거 나에게도 찾아올 감정인지 몰랐는데 그에게는 직접 말할 용기는 없고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전화번호. 부담스럽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아, 저렇게 놔둔다고?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연락도 없고. 에휴, 그래. 접자, 접어. 전화가 안 와, 어떡해. 연락 왔어. 되게 특이한 케이스다, 이거. 많아요. 진짜 많대, 진짜로. 여보세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 그런데 이 남자의 첫 마디는요. 고마워요. 네? 용기 내줘서 고맙다고요. 어? 그 마음에 드는 얘기잖아. 근데 미리 말할 게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저 3개월 뒤에 한국에 없어요. 네? 왜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나가 있어야 돼요. 길어지면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유진 씨한텐 미리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기다리는 거야 뭐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는 거야. 군대도 기다리는데. 즐거웠어요. 저도요. 솔직히 저 기다리는 건 자신 없어요. 워싱턴이면 시차도 안 맞고. 이해해요.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네? 끝이 무서워서 시작도 안 하긴 싫어요. 혹시 알아요? 그 사이에 정이 떨어질지?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시간. 90일. 짠. 얼마나 애틋할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네. 그러게.
우리 남은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자. 그래, 말만 해. 진짜? 진짜 다 해줄 거야? 응. 하지 마, 아껴놔. 그렇단 말이지. 뭘 하려나? 한 달 남았는데. 오늘 어때요? 날씨 참 좋은데 시간이 되면 커피 한 잔 해요. 봄이 왔나 봐. 기분들 떠내만 봐. 유진아. 커플로. 지금 뭐 해요? 잠깐 나와 볼래?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나 이런 거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나 커플룩 입고 데이트하는 거 꼭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정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나만 따라오셔? 알았어. 그와의 남은 시간 동안 슬퍼하기보다 아쉬움 없이. 아! 뭐야? 저 뭐 먹는 거야? 즐겁게 보내자 다짐했어요. 그날부터 제 연애 버킷리스트를 가동시켰죠. 비 오는 날 집에서 꼭 끌어안고 공포 영화 보기. 무서웠죠? 아, 잠깐 부러웠다. 둘만의 추억이 담긴 타임캡슐 만들기. 아, 이게 시간이 짧으니까 그 짧은 시간에 별걸 다 하네요, 진짜. 5만 걸 다 하네. 그리고 그와의 뜨거운 밤 보내기. 가슴으로 건넸던 그 말 수줍은 마음도 좋아한다는 말 아무런 말 없이 내 앞에 앉아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나 바라보고 있어. 같은 사람. 자, 마셔. 고마워. 같은 얼굴인데 오늘따라 왜 이리 다른 거야. 우리 그날은 보지 말자. 어? 헤어지는 날? 그 오빠 떠나는 날 자신 없어. 오빠 뒷모습 보는 거. 응. 얼마나 참아왔는데 꾹꾹 눌러왔던 슬픔 아쉬움까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죠. 그런데 오빠, 출발 안 했어? 취소했어. 뭐? 내일 가려고. 엄마한테 다시 예약해달라고 부탁해놨어. 오빠. 지금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오빠! 같이 있자. 하루만 더.
하루하루 줄어든 시간만큼 커져버린 우리 사랑. 매일같이 준비한 이별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달성달성 왠지 궁금해. 이제 갔겠네. 그가 떠난 지 일주일. 일주일. 오빠. 하나 둘 셋 하면 웃어봐. 그와의 시간들이 생각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무서웠죠? 그럼 3개월 동안 그냥 딱 붙어있었으니까. 오늘따라 유난히 보고 싶다. 근데 자기 삶을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저거 못 견뎌. 뭘 그렇게 빤히 보시나? 이제 오랫동안 못 보니까 많이 봐두려고. 미안해, 힘들게 해서. 응? 뭐야. 근데 있잖아, 상처는 상처 준 사람만이 치유해줄 수 있대. 내가 너 힘들게 한 만큼 행복하게 해줄게. 어우, 예쁘게 말하네. 그래도 그가 떠난 자리를 채워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유진아. 어머니. 어? 어머니 일찍 오셨네요. 보고 싶어 달려왔지. 복잡해진다. 이누기 해외가고 신나나지. 그렇죠 뭐. 사실 그와의 만남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에휴 그래 접자 접어. 힘드니까 접자 그랬는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나 보다. 여보세요? 박유진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우리 좀 만날까요? 엄마를 먼저 만난 거야? 되게 특이하다. 쪽지 봤어요. 아. 우리 아들 너무 좋게 본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왜? 우리 아들 지금 해외 가고 없는데. 아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쪽지 보낸 것도 너무 귀엽고 우리 아들한테 반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기도 하고. 계속 기다리게 할 수도 없고. 제가 좀 주책이죠? 아니에요.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누기 귀국하자마자 연락하라고 할게요. 네. 어, 내가 다 떨린다. 엄마 대단하다. 첫눈에 반한 남자와의 만남. 좀 무모한가 싶기도 했는데 어머니의 지지를 받으니 더없이 좋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약간 소름이 돋지? 일로 와봐, 빨리. 왜? 아, 빨리. 하나, 둘, 셋. 근데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어머님한테. 뭐? 어머님이 우리 연결시켜주셨는데 잘 만나고 있다고 보고는 해야지. 이게 머리 망가지거든. 그게 더 귀엽거든.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재밌게 놀아. 우리 유진이가 이누기 짝이라는 게 너무 좋다. 저도 어머니가 응원해주셔서 오빠 만나는 게 더 좋아요. 나 엄마도 보통 엄마가 아니야.
우리 인욱이 없어서 허전해서 어떡해? 어머니가 있잖아요. 나도 아들 보고 싶다. 우리 인욱이한테 전화해볼까? 그럴까요? 응. 근데 저런 건 너무 좋다, 엄마가. 엄마가 되게 젊으셔. 오빠! 어, 아들! 어, 유진아. 뭐 하고 있었어? 아,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 어? 어. 오빠가 좀 바쁜가 봐요. 그러게. 사실 오빠가 요즘 연락이 잘 안 돼요. 뭐? 이놈 새끼 홍근영 내야 되겠네? 요즘 나도 이놈이랑 연락 잘 안 돼. 걔 공부하는 거 힘든가 봐. 그런 거겠죠? 아니 그럼 공부 말고 뭐 걔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그럼 다행인데. 유진아, 요즘 내 소원이 뭔지 알아? 둘이 결혼시키는 거. 와, 우리 유진이가 내 며느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하면 웃음이 난다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인욱이 걱정 말고. 알았지? 네. 오빠! 뭐하고 있었어? 나 우리 사진 보고 있었어. 요즘 공부하느라 신경 못 써줘서 미안해. 서운했지? 치, 알면 됐다 뭐. 보고 싶다. 나도 그립다 오빠 냄새.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해. 아닌데?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데? 알았어. 또 전화할게. 잘 자. 응, 잘 자. 얼마 만에 느껴보는 마음의 평화던지. 그래, 6개월은 사실 금방 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고 기다리자 싶었죠. 그런데 이 시간이 누구지? 이 메시지는 뭘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 거죠? 오, 이거 한국이요? 한국이야. 그래. 그래, 워싱턴 안 갔어. 어머, 웬일이야? 어떻게 소름 끼쳐? 혼자 있어. 야, 김인아! 유진아! 와, 미쳤다. 왜 여기 있어? 왜 여기 있냐고! 그게 아니라. 그동안 인욱이 많이 보고 싶었을 텐데 앞으로 많이 보세요. 이제라도 알아서 감사하네요. 이 문자 받고 기분 같을 테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기프티콘 드릴게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래. 아, 통화를 했어.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쪽보다 더 오래 만난 여자라면 이해되려나? 그걸 제가 어떻게 믿죠? 지금 인욱이 옆에서 자고 있어요.
못 믿겠으면 확인하러 오던지. 비밀번호는 인욱이 생일이에요.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예 안 간 거야, 얘는? 안 갔어, 안 갔어. 아, 쟤 표정 봐. 유진아. 이거 놔. 그 여자랑은 언제부터야? 나랑 시작하기 전부터 사귄 거 맞아? 맞구나. 미안. 아, 그것도 다 어머님 때문인가? 엄마 성화 못 이겨서 나간 건 맞는데 만날수록 너가 좋아졌어. 놓치고 싶지 않았어. 와, 진짜 어이없다. 그럼 해외 유학 그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거지? 야, 영어 해봐. 영어 해봐.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 무슨 정리? 시간이 필요한 건 나인 것 같다. 유진아. 야, 뭐 사기꾼이야? 완전 사기꾼인데? 아, 이때 얼마나 허탈할까. 내 인생에 찾아온 운명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어긋난 사랑이었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 어떡해.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아실지,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실지 만감이 교차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더 큰 충격이 있대. 엄마가 먼저 올라갔어. 엄마로서 많이 미안하네요. 좋은 마음으로 연락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해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미안해, 유진아. 뭐야? 아들 잘못 가르친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뭘 용서라는 거야? 참 웃기다. 전 어머니도 용서가 안 돼요. 당연하지. 어떻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실 수가 있어요? 오빠! 어, 아들! 어, 유진아! 뭐 하고 있었어? 유진아, 내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미안. 어? 어... 나 시차 때문에 블라인드 해놓고 있었어. 오빠가 좀 바쁜가 봐요. 그러게. 그럼 다행인데. 아, 이거 또 다 연기였어. 욕심나서 그랬어. 유진이 네가 욕심나서. 근데 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 마음은 똑같아. 내 아들 짝은 유진이 너밖에 없어. 응? 유진아, 나랑 인욱이 아빠는 너를 이미 며느리로 생각해. 남자들 살면서 한 번씩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 알지?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바람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야. 인욱이 걔 결국 너 선택하게 되어 있어, 어?
믿지? 'Please don't tell me 아무 말도 하지 마. 이미 금가버린 너와의 믿음. 어차피 이젠 모두 끝나게. 너에게 대체 나는 어떤 의미였을까? 내가 알던 네. 유진아. 사기꾼인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랜만이네. 어머니가 찾아오셨더라. 어머니는 날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기다리실 거래. 내가 눈 한번 감아주면 오빠가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거라는데. 이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엄마는 너 좋아하니까. 엄마는? 엄마는 생각할수록 오빠랑 어머니 나 속인 거 화나고 분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보고 싶어 미치겠더라. 그래, 90일이 너무 달콤했으니까 그게 전부니까. 오빠랑 안 좋았던 기억들보다 행복한 시간들이 너무 많아서 자꾸 그 시간들만 생각나서 진짜 미치겠더라. 아프게 해서 미안. 상처는 상처 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럼 나 만나면서 가봐. 나의 마음이 움직여 그냥 길을 따라 걸어가도 다시 밑바닥까지 봤으니까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없는 거잖아. 안 그래? 이상한 회로를 돌리시네. 근데 왜? 뭔 근데? 나 그렇게 못해. 어? 너 만나면서 좋았던 거 진심이야. 그런데 나 너한테 못 가. 그게 무슨 뜻이야? 미안해. 평생 죄책감 가지면서 살게. 아, 나 말 쉽게 한다. 먼저 갈게. 그의 밑바닥을 보면서까지 다시 손을 내민 제가 바보가 돼버렸습니다. 운명이라 생각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어머니, 두 사람은 제게 왜 이런 걸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